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3회 수출환경 산업기사 기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과목 개론이에요. 자, 문제 1번 계산 문제 나왔네요. 자, 하수에 지금 2일 BOD 값을 구하고 있는데 주어져 있는 거 보니까 네, BOD5가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네, 탈산수 개수 값이 나와 있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연대수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자연대수가 있고 상용대수가 있어요. 자연대수를 쓰면은 우리가 미트 2로 써주셔야 되고요. 상용대수를 쓰면은 미트 10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우리 BOD식을 보시면 BODT는 소비 BOD식이죠. 최종 BOD, BODU에다가 네, 1 빼기 우리 10의 마이너스 K1T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미트 지금 뭘로 쓴 거예요? 10을 쓴 거죠. 그러니까 얘는 네, 상용대수식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대수식은 어떻게 되나요? 요게 10이 아니고 어떻게? 밑이 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를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연대수라는 말이 있으면은 이렇게 밑이 네, 2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요식 가지고 우리 첫 번째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주어진 거는 BOD5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BOD5를 가지고 BODU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BOD2, 그러니까 2일 BOD 값을 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볼게요. 자, 저 여기 지금 BOD5에다가 요식을 대입을 하면 BOD5는 BODU에 1 빼기 2의 마이너스 K1이 네, 0.23이죠. 곱하기. 자, 5이기 때문에 이제 T 값이 5가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BOD5 값은 알잖아요. 얼마예요? 주어져 있죠. 50이에요. 50mg/L.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미지수가 누구? 우리가 알수 없는 게 지금 BODU가 되겠죠. 그래서 요식 가지고 우리가 BODU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 계산기 솔버 이용해서 요 BODU 미지수를 X로 두고 푸시면 계산이 쉽게 됩니다. 근데 솔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걸 이항을 해서 방정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솔버 기능을 조금이라도 지금 뭐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은 저희 계산기 그 고학년 계산기 네, 고 설명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요거를 좀 숙지를 해주세요. 솔버 기능을. 자, 그래서 BODU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근데 솔버를 쓰게 되면 이렇게 방정식 안 쓰고 그냥 미지수로 두고 계산기에다가 입력만 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편하죠. 자, 요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BOD 6값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요. 네, 73.176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요 BODU 구했으니까 다시 BOD 공식에다 넣어서 BOD2를 구해볼게요. 자, BOD2는 BODU 값이 얼마? 73.176. 그다음에 1 빼기 2에 자, 우리 K1 값은 0.23이었고 자, 2일 BOD니까 T가 이번에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네, 26.97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자, 요거는 많이 나오는 문제.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가장 물 사용량이 많은 이용으로는 네, 농업용 수죠. 3번 정답입니다. 이 문제 나오면 정말 실수해서라도 틀리시면 안 돼요. 아깝죠? 문제 3번. 자, 이 문제 탄광 폐수가 하천 호수 또는 저수지에 유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천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탄광에서 나오는 폐수가 이 하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천이 어떤 특성을 가지겠느냐? 그러면은 얘가 어떤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 그걸 보면 되겠죠. 자, 우리 탄광이라는 거는 땅을 파서 석탄 캐내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캐내다 보니까 어떤 애들이 많이 나오냐? 이런 애들 많이 나와요. 탄광에서 나오는 폐수에서 나오는 애들이 이제 이온들이 물에 녹아서 들어가는 애 많아요. SO4E-라든가 아니면은 뭐 Cl-라든가 아니면은 Fe+라든가 뭐 Mn+라든가 이런 그죠? 금속 이온들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주로 탄광 폐수에서 문제가 되는 애들은 누구냐면 얘네들이 누구예요? 산도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이제 누구를 산성을 띠는 물질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산도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pH가 내려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pH 내려가니까는 부식시키죠. 부식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산성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얘네들이 색깔을 띠거든요, 물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흙수라던가 색깔이 흙생물 아니면 적수. 이런 색깔도 띨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산도 물질이 누구랑? 경도 물질하고 결합해서 되는 게 비탄산 경도였어요. 자, 우리 탄산 경도는 알칼리도 물질하고 결합하는 경도가 탄산 경도였고, 비탄산 경도는 요 산도 물질하고 결합하는 경도예요. 요거 다른 말로 우리 연구 경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끓여도 제거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산도 물질들이 늘어나니까 비탄산 경도, 연구 경도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탄광 폐수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부식성 높은 수질이 될수 있다. 맞네요. 대체적으로 물의 pH 낮춘다. 맞네요. 비탄산 경도를 높인다. 이 비탄산 경도가 누구 때문에? 산도 물질하고 경도 물질, 칼슘, 마그네슘 이온 결합해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일시 경도 아니죠? 영구 경도예요. 일시 경도는 우리 탄산 경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